네, 안녕하세요. 별별 시네마 온라인 상영 진행을 맡은 큐레이터 최주용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이준석 감독님의 영화 칠흑을 함께 보셨고요. 이 자리에 영화를 연출해 주신 이준석 감독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감독님 반갑습니다. 관객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칠흑 감독 맡은 이준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인상적인 질문이나 소감을 남겨주신 관객분들께 영화 관람권을 드리는 관객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감독님께서 두 분을 선정해 주셔서 한 분께 영화 관람권 한 매씩 해서 총두매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더운 여름날 맞아서 스릴러 장르의 영화를 상영하고자 해서 오늘 영화 칠흑을 함께 보셨는데요. 오랜만에 웰메이드라는 단어를 언급하게 하는 되게 이미지적으로나 스토리적으로나 뭐 심지어 사운드까지 굉장히 상당한 완성도가 느껴지는 그런 영화 한 편을 본것 같습니다. 곳곳에 어떤 녹아있는 코드들이라든가 얼핏 감독님의 취향까지 느껴지는 그런 지점에 있어서 되게 많은 부분에 있어 궁금한 점이 많은 영화인데 일단 이에 앞서 첫 질문으로 영화 칠흑의 이야기를 어떻게 구상하게 되신 건지 감독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야기 자체는 첫 시작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한밤중에 찾아오는 두 남자의 이미지가 가장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는지, 찾아가서 무엇을 하는지에 앞서서 그 둘의 이미지가 제일 먼저였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둘이 찾아와서 무엇을 할까라는 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 게 가장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는 장르가 스릴러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거보다는 미스터리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 과연 그 안에의 비밀은 뭘까? 그리고 그걸 들은 남편도 약간 그걸 듣고 정신이 나가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이 비밀이 정말 아내만의 오롯한 비밀이었을까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걸 들은 남편에게 그러니까 타인에게 이 비밀이 전수되는 걸 보면서. 어쩌면 이게 아주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던 어떤 뭐 태고부터 존재하던 비밀 그런 거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뭔가 좀 으스스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런 이야기의 성질을 보면서 약간 도시괴담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가깝게는 이제 뭐 바깥 할머니 같은 도시괴담도 있지만 그러니까 멀리는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시괴담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뭐 한국에선 좀 생소하지만 혹시 뭐 감독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SCP 재단이라든가 뭐 그런 예, 굉장히 그런 세계의 비밀, 인류의 비밀을 말하는 뭐 그런 거대 괴담인데 혹시 그 영화 칠흑도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느껴져서 그런 도시 괴담 같은 그런 뉘앙스 그런 그 지점에서 혹시 말씀 주실 게 있을까요? 네, 뭐 너무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노골적으로 괴담의 형식을 차용한 것도 있어요. 사실 뭐 저도 어릴 적에 뭐 그런 무서운 이야기들이 한창 유행이던 시절에 친구들끼리 막 교실에서 서로 무서운 얘기 들려주고 그런 책들 돌려보고 했던 기억도 있고, 실제 그런 걸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저도 뭐 예를 들면 피에로 인형 얘기 같은 거. 근데 그런 괴담들에는 항상 좀 공통적인 형식들이 있잖아요. 어떤 경고가 꼭 주어지고 조건이 붙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걸 어기게 되고 그래서 비극이 찾아오고, 뭐 워낙 소재 자체가 좀뭐 이질적일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야기 형식은 최대한 좀 그냥 괴담의 어찌 보면 딱 포맷에 맞는 좀 그런 간단 형식으로 하려고 한 것도 있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비밀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그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쪽이 사실, 왜냐면 저는 비밀 자체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었다 보니까, 내용을 말하는 순간 좀그 내용에 잡아먹힐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비밀이라는 것 자체에 집중하는 방식을 좀 원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영화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좀 불안하고 으스스한 분위기 같은 거 이제 그런 게 좀 느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좀 전반적으로 시나리오를 쓴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을 향한 인간의 호기심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런 멘트도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 뭐지? 내가 심연을 바라보면 심연도 나를 바라본다. 네.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들고 네. 심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영화 제목이 칠흑이잖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이런 거를 원래 좀 이제 멋있는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냥 영업 비밀 같은 거니까 근데 이제 뭐 사실대로 얘기를 하자면 시나리오 쓸 때까지만 해도 제목을 못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는 다 있었는데 뭐 처음에 그냥 노트에는 그냥 뭐 괴담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만 써 있고 그래서 제목을 뭘로 하지 뭘로 하지 하다가 시나리오를 다시 읽어보는데 지문에 이제 그 남자 둘이 타고 오는 갓그랜저 그랜저가 지문에 묘사가 돼 있는데 제가 그냥 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시나리오 쓸 때 칠흑같이 검은 세단을 타고 온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칠흑이라는 단어를 찾으면서 칠흑은 리을 기억인가 기억인가부터 다시 사전을 찾아보게 되고 그 확실하게 안 게 이제 기억이라는 거 흑색이라는 거 어떤 빛깔에 대한 단어라는 거 하면서 그 사전적 의미도 되게 좋았고 어떤 보이지 않는 속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이라는 그래서 아 어떤 워낙 미스터리한 영화고 하니까 노골적인 제목이긴 한데 그냥 어울리겠다 싶어서 칠흑이란 제목을 붙였는데 많은 분들은 뭐 이런 뒷이야기 모르게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재는 피치 블랙이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영화가 좀 짧아가지고 이건 무슨 말이지? 또 싶었는데 아 뭐 사실 사전에 그냥 칠흑을 영한 사전에 치면 피치 블랙이라고 보통 네, 뜨는데 그러니까 그런 정말 새까만 색을 의미하는 건데 이거를 근데 좀 고민이 되긴 했어요. 왜냐면 피치 블랙이라는 이름의 미국 영화가 있거든요. 좀 오래된 영화긴 한데 빈 디젤이 주연했던 SF 영화예요. 이게 한국 제목이 다른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제목이 하나 겹쳐서 이걸로 할까 말까 하다가 근데 이제 뭐 그게 한국 제목은 좀 다르기도 하고 좀 오래되긴 했으니까 어차피 뭐 단편 영화 제목인데 나쁘지 그대로 직역하는 게 제일 정직하겠다 싶어서 그냥 피치 블랙으로 했습니다. 지금 질문이 올라오셨는데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 하나 올라오셨어요. JY 리 님께서 감독님은 삶과 죽음의 교차를 눈앞에서 직접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지? 그 죽기 직전의 네. 어떤 죽기 직전의 상황에 처한 사람 혹은 그런 상황을 본 네네. 적이 있냐 뭐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영화에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니까 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었죠 찍을 때도 근데 뭐 저도 사실 뭐 이 자리에서 뭐 막 많은 얘기들을 뭐 이렇게 다 하고 할 수도 없겠지만은 어쨌든 영화에 나왔던 감정들이 뭐 어느 정도 그런 정말 영화 와 같은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느꼈던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영화에서 그 남자 주인공 병해가 화장실 문을 이제 닫힌 화장실 문을 열려고 할 때 순간 그 망설이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지인이 어떤 얘기를 해주다가 그 손잡이를 잡는 순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좀 인상 깊게 기억이 나서 그게 물론 이제 제 어떤 경험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좀 직접적으로 느꼈던 감정을 듣고 아 그 순간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시나리오 쓸 때 그런 비슷한 상황을 쓰게 됐을 때 이런 식의 표현일까? 라고 고민하면서 썼던 기억은 납니다. 네. 최대한 좀 가장 실제 경험에 가장 실제 감정에 가장 가까운 좀 그런 시기를 써보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조심스러워진다라고 말씀하신 게 저도 좀 이해가 되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에게는 그것이 어떤 별로 떠오르고 싶지 않은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그게 될 수도 있으니까 또 조심스럽고, 근데 어쨌든 영화는 정보를 보여줘야 되니까 네. 이거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그걸 연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은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지점에서 아마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 아까 비밀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렸던 걸, 잠시만요. 질문이 하나 또 올라왔는데 윤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칠흑과 같은 느낌은 남자들 80%는 군대 정도가 생각날 텐데 그 당시의 느낌이 어느 정도 비슷하거나 반영되었나요? 군대요? 왜 군대를 생각하셨지? 군대에서의 느낌. 뭐 인생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네. 보면. 글쎄요. 이 영화를 생각해서 군대 생각을 해본 적은 잘 없는 것 같긴 한데, 뭐 저도 군대가 칠흑 같은 시기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여담이지만 그래도 군대에서 하나 얻은 게 있었다면, 시간이 좀 있을 때마다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때 책을 가장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지금 영화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뭐 도움이 됐다면 됐을까요? 뭐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아무튼 질문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다시 제가 비밀에 대해서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악령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시각적인 형체가 아니라 소리로 존재하는 악령인 건데, 저는 이게 좀 의도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좀 의문의 사람들이 그 남편 병의 집 아파트 앞에 도착한 장면을 보면, 뭐 감독님 이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네. 네, 프린트를 따로 해봤어요. 이걸 보셔야 알 것 같아가지고 으이짜 잠시만요. 보이나? 네, 보이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가 엑소시스트 대표 이미지고, 또 하나가 이제 영화 7억에 나왔던 그 장면인데, 이게 의도적으로 오마주 하신 장면처럼 저는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게 악령일 수도 있다라고 관객이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를, 혹시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 이런 장면으로 연출하신 걸까요? 사실 뭐 엑소시스트 그 포스터, 뭐 여기 영화 속에도 실제 나오는 장면이지만 너무 유명한 이제 샷이니까 이 정도의 노골성이라면 이제 표절한 건 아니겠지라고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했고, 이제 그럼 누가 봐도 오마주인데, 사실 그 계기는 일단 그 촬영 장소였던 아파트 입구에 그 가로등이 딱 서 있는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 그 엑소시스트 장면을 생각나게 해서 느낌이 비슷한데 하는데, 이제 마침 남자들이 찾아오는 이야기고 또 미스테리한 요소들이 섞여 있고, 저도 윌리엄 프리드킨 감독님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 들어간 것 같은데요. 뭐 악령이라는 그 느낌은 영화 전반적으로 좀 깔려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남자들이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이 집에 뭐 들어오며 어떤 식으로 저것을 관리하며 하는지는 영화에서 사실 뭐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설명을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묘사되지도 않으니까 정말로 사실 초현실적인 느낌인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엑소시스트 그 장면이랑 뭐 맞다면 맞다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뭐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어쩌면 그 사람들이 저런 게 정말로 있는 거야 라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워낙 초현실적인 존재가 그냥 이 평범한 신혼부부 아파트에 불쑥 들어닥치니까 뭔가 되게 현실적인 것과 굉장히 초현실적인 것이 부딪힐 때 그 느낌 같은 걸 제가 워낙 좋아하다 보니 그런 더 뭔가 비현실적인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러면서 오히려 그 비밀이라는 주제에 그냥 조금 더 집중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말이 장황했지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도르님께서 또 질문해 주셨어요. 칠흑 장편이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장편화 계획은 없으실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비슷한 질문을 영화제에서 한번 받은 적도 있는데, 근데 오히려 그 만들 때에 또 들었던 피드백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 장편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보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살짝만 스포하자면, 어쨌든 결말에서 어떤 해답을 주고 끝나지는 않잖아요. 해결을 주고 끝나지는 않는데, 그 지점이 저는 사실 그렇게 썼을 쓸수 있었던 이유도, 이게 단편 영화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끝나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물론 그 비밀을, 아유, 너무 많은 얘기를 스포하는 것 같은데, 어제 그들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또 그대로 또 펼쳐가면 재밌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뭐 현재로서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떤 요 이야기 완결이 저는 마음에 든다. 네, 뭐 이런 비슷한 느낌의 어떤 다른 이야기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그래도 종종 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가 앞서 굉장히 많은 궁금증이 들게 하는 영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지금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퉁그리님께서 소감과 질문을 말씀해 주셨어요. 벌레를 아내가 죽기 직전까지도 전화로 남편에게 얘기할 만큼 싫어하거나 기피하는 걸로 보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직접 변기에 버린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의도가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라고 또 벌레에 관련해서 윤님도 또 질문해 주셨고요. 초반부와 후반부에 두번 나오는 벌레의 의미가 따로 있을까요? 이게 벌레가 되게 뭔가 아무튼 중요한 메타포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뭐 감독님이 의도하신 보다 더 정확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제 벌레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 초고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마지막에 넣은 장치긴 한데, 뭐 장치라고 하기에는 사실 어떤 대단한 의미로 시작했다기보다는, 일단 이 영화를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한테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나한테 비밀이란 게 뭘까 생각했을 때, 영화의 분위기를 보셔서 이미 알겠지만 저한테 비밀은 좀 되게 두려운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두려운 느낌을 좀 영화에서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한 게, 그럼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주삿바늘이었고요. 또 하나가 벌레였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 시작을 주삿바늘로 했던 이유가 그런 거였고, 벌레도 제가 벌레를 정말 무서워하기 때문에, 벌레를 보여주면서 어떤 뭐 보시는 분들이 연결할 수 있다면, 이제 벌레와 비밀을 좀 같은 선상에서 놓고, 처음에 벌레가 있다고 했을 때 남편이 벌레를 찾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남편이 집에 돌아올 때 아내가 집에 벌레가 나왔다고 하고, 돌아와서 봤을 때 벌레가 변기에 빠져 죽어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연결성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아까 질문 주셨던 것 중에 아내가 벌레를 빠뜨려서 버린 거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벌레가, 실제로 제가 경험한 건데, 벌레가 화장실에 나타나가지고 제가 못 잡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변기에 빠져서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굉장히 생생해서, 이제 이것도 집에서 찍는 영화니까, 집이 나오는 영화니까 그 장면이 생각이 나서 집어넣었던 장면입니다. 벌레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비밀도 뭐 분명히 존재하는데 드러내지 않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벌레도 사실 알게 모르게 집안에 굉장히 많대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가 집안에 한 마리만 등장해도 그게 난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뭐 100배가 사실 숨어 있는 거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 변기에 근데 빠져 있는 바퀴벌레가 상당히 좀 크던데, 그게 애완용 바퀴 혹시 구입하셔서 하시는 건가요? 그게 좀, 네, 원래는 진짜 어떤 바퀴를 잡아서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또 바퀴라는 녀석이 막상 잡으려고 하면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막 음식점 같은 데 가서 뒤져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다가, 거의 이제 막판에 실제 그 바퀴를 사육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바퀴를 사육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뭐 먹이용, 애완 먹이용으로, 뭐 연구용으로, 제가 연락 컨택된 데는 아마 PD님이 연구용인지 그런 바퀴, 실험용 바퀴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비싼
몸값을 지불하고 이제 바퀴를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죠. 근데 뭐 애초에 그렇게 좀 사육 애완용 먹이용 실험용 이런 바퀴였기 때문에 저희가 뭐 멀쩡하게 살아갈 애를 일부러 죽인 건 아니었고 이제 곧 운명 달리할 친구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마지막으로 출연을 시켜서 했던 바퀴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댓글을 남기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잠깐 나오는데 그걸 보고 저 바퀴는 분명히 집바퀴가 아니다. 굉장히 토실토실한 친구나 이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서 아 역시 그런 거 예리하신 분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또 깨끗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아 아까 이게 그 스포일러가 될까봐 이제 정보를 알리기가 되게 좀 그렇다라고 하셔서 이 질문은 그럼 안 해야 되는 건가 싶은데 되게 고민이 되네요. 이거 아마도 많이 들어보신 질문일 거예요. 네. 마지막에 병회가 뭐라고 네. 하는 건지. 근데 저는 아까 들었는데 아 뭐 그렇게 무리가 있는 스포일러는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네. 맥락을 설명 안 하면 사실 뭐 모르실 거니까. 이제 영화를 또 더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원래 이제 뭐 아까도 저희끼리 잠깐 얘기 나눴었지만 원래 초고에는 어쨌든 이 주인공이 뭔가를 얘기하는데 그 말하는 것이 다 뭉개져 들려서 내용을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식의 엔딩을 원래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수정을 하고 하면서 그것보다는 그러면 뭔가 오히려 더 그러니까 여운이 남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도 또 동시에 너무 답답해하실 것 같아서 저 뭐 도대체 뭐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럼 뭐 그런 문제도 있고 이제 이걸 결국에 배우가 그러면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배우가 뭐 얘기하는 것이 사실 저나 배우나 성에 차지도 않을 것 같고 이제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어서 아 뭔가 말을 하려고 이제 하는 순간에 들려주지 않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것은 이제 좀 좋게 말하면 관객의 상상에 맡기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싹 감춰서 이제 여운을 주기 위한 좀 그런 식의 결말이었죠. 뭐 일단 그렇습니다. 또 그렇다고 너무 안 들리게 하면 또 그거는 그거대로 또 너무 의도적인 느낌이 또 들어서 네, 네. 그것도 좀 좋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참 많은 배우분들이 나와주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스케줄이 바쁘셔서 출연을 못 해주셨지만 그래서 이영훈 배우님 캐스팅 과정에 대해서만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병해 역 캐스팅할 때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셨고 네. 그리고 그 역의 감독님이 이영훈 배우님을 캐스팅한 이유? 네.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캐스팅이 되긴 했어요.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이제 지인의 소개로 캐스팅을 하게 됐던 건데 애초에 추천을 받기 전에도 이제 이영훈 배우님이 이미 대학로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중이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몇 년 전에 나오셨던 공연을 직접 본 적도 있었어요. 근데 뭐 그때는 사실 7억이라는 시나리오를 쓰기도 전이었고 그래서 그냥 아 참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계시구나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건데 이제 이 시나리오를 쓰고 나서 추천을 받았을 때 이미지를 다시 떠올려 보니까 그 어떤 사실 그 형원 배우님이 굉장히 그 하얗잖아요. 어떤 그 하얀 그 느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만나 뵙고 얘기를 했을 때도 이 이야기에 있는 그런 좀 감춰진 어두움이랄까요? 그런 거에 같이 공감을 많이 하기도 했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던 선택인 것 같아요. 서로 굉장히 즐겁게 작업을 했습니다. 형원 배우 너무 잘 따라주셨고 또 너무 연기 잘해주셔서 제가 사실 크게 촬영하면서 어떤 많은 디렉팅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미 얘기를 하면서 촬영 전에 많은 부분으로 공감도 되고 이야기가 돼 있어서 찍을 때는 진짜 즐겁게 찍었습니다. 사실 영화는 어쩔 수 없이 주인공의 마스크 그리고 그가 보여주는 감정에 따라서 배우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영화가 굉장히 오묘한 텐션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또 감독님이란다 배우님도 그런 오묘한 감정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정말 그 아슬아슬한 선을 굉장히 잘 지켜가시면서 연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잘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배우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네, 배우분들께 감사를 전해주신 감독님이셨습니다. 이 영화 7억의 스타일을 보면 이 최근 호러 스릴러 영화들의 어떤 트렌디한 그런 연출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더 정석적인, 그러니까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는 이게 60, 70년대 클래식 호러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당시 클래식 영화들이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구도로 찍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안정적이라서 오히려 되게 불안한 느껴지는 그런 이상한 감정을 좀 불러일으켜요. 이게 또 영화 7흑에는 되게 그 아날로그적인 소품과 레트로한 네네. 음악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더 그런 클래식 무비의 느낌이 그런 드는 것 같은데 어떤 고전 클래식 영화에 대한 감독님의 혹시 뭐 애정이랄까요? 네. 그런 것이 혹시 있을까요? 분명히 저는 확실히 그 예전 영화들을 더 좋아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슨 뭐 그때 영화가 영화지 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좀 더 페이스도 지금보다 많이 느렸고 좀 더 어떻게 보면 단조로울 수 있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이제 오히려 그 하나하나가 되게 착실하게 쌓아갔을 때 이제 느껴지는 감정 같은 게 좋아서 그런 영화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 7억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셨던 아날로그적인 소품들이 뭐 대표적으로 이제 영화 보셨지만 이제 릴테이프가 나오는데 소리 녹음하는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뭐 비밀에 대한 얘기인데, 비밀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 아이디어니까 이걸 영화는 어쨌든 눈에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이 눈에 보이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뭐 사실 MP3 이런 거는 눈에 그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렇게 소리를 녹음했던 이 릴테이프라는 거 이제 이런 것도 사실 옛날 영화를 보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걸로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예전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그런 지금은 잘 쓰지 않는 소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소품들을 봤던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어떤 장르적인 영화들이 어떤 레퍼런스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다 적극적으로 그 뭐 딱 아까 얘기해 준 저한테는 한 7, 80년대 이제 좀 스릴러 미스터리 영화들이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기법 같은 것도 써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영화 보다 보면 몇 장면에 화면 이렇게 스플릿 다이옵터라고 해서 초점 반으로 다르게 나누는 그런 굉장히 클래식한 기법 같은 것도 요즘 또 많이 다시 좀 쓰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저한테는 그게 이제 옛날 영화의 느낌이어서 이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써보고 좀 그런 느낌을 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 컷도 굉장히 오 이건 이런 컷 되게 오랜만에 본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뭐 되게 흘러가는 분위기라든가 편집 어떤 느낌들도 약간 로즈마리 베이비 느낌도 나고 뭐 네네. 되게 뭔가 그런 클래식한 영화가 떠오르는 그런 네네.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윤님께서 질문 하나 더 주셨습니다. 관람객이 추측 가능한 아내의 비밀은 감독님도 모른다고 보면 될까요? 네. 네. 사실 이제 뭐 감사하게 영화제 같은 데 몇 군데 이제 가서 지금처럼 이렇게 관객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가장 먼저 여쭤보시는 것들이 이제 그 도대체 아내 비밀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제가 좀 못된 거긴 한데 그냥 대답을 항상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아내의 비밀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어떤 비밀 뭐 이렇게 정말 들었을 때 모두가 뭔가 멍해지는 좀 끔찍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비밀이라고 하면 사실 사람 저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상상력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거다 보니까 사실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내밀어도 그 상상하시는 것에 미칠 수 없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그냥 최대한 상상을 해서 본인의 상상력만큼 이제 영화가 무서워지는 그런 식의 경험이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열어놨던 거기 때문에 그 뭐 지금 질문 주셨지만 생각하시는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도 그게 뭘지 모르지만 본인의 비밀이 본인을 더 무섭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멘트가 굉장히 많은 뜻을 함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유님께서 질문 하나를 또 주셨는데 로케이션은 주로 서울인지 장소들의 선택 과정이 궁금합니다. 혹시 로케이션 관련해서 좀 뭐 특이한 지점이랄까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뭐 특이하다기보다는 이제 가장 먼저 생각난 거는 그 차가 달리는 두목의 다리였어요. 그게 이제 그 한남동에서 서울숲 쪽으로 넘어오는 길인데 이제 그 다리를 놓고 좀 그 일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지금 성동구 쪽에 살고 있는데 뭐 항상 영화를 만들 때마다 늘 그게 가능한 건 아니지만 좀 제가 아는 지역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해서 그냥 시나리오 쓸 때는 그 일대를 생각하면서 썼고 물론 모든 게 다 그 일대에서 촬영된 건 아니지만 최대한 이제 그 어떤 한 지역을 좀 미약하게나마 좀 담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로케이션을 막 어떤 최선을 찾기보다 좀 최대한 그 지역에 가깝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감독님들이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장소에 가야 또 그만큼 뭔가 또 새로운 것도 발견하시고 네. 뭔가 더 연출을 좀 더 편하게 잘 하시는 네.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영화에서 감독님이 가장 애정하시는 장면이 있다면? 가장 애정하는 장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전파상 장면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왜 그랬냐면 이제 뭐 중반 얘기니까 그 음악이 나오잖아요. 이제 변진섭 씨의 숙녀에게가 흘러나오는데 시나리오 쓸 때만 해도 사실 물론 숙녀에게라는 노래를 그 전에 알긴 알았어요. 근데 이 시나리오 쓸 때 그 노래를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처음에 쓸 때는. 근데 이 시나리오를 쓰던 중에 우연히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노래가 나왔어요. 근데 노래를 듣는데 가사를 평소에는 사실 그냥 흘려 듣다가 이 가사를 듣는데 가사가 너무 제 지금 쓰는 시나리오 이야기랑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음악은 꼭 어떻게든 영화에 쓰고 싶다. 그래서 그 전파는 장면이 탄생을 한 거고 이제 어떻게든 이제 그 노래 저작권을 하려고 애를 써서 허락을 받았고 그래서 애초에 그 장면을 찍을 때도 그 노래를 생각하면서 찍었고 이제 그게 가장 뭔가 이 음악이 그 장면에서 흐르는 거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강했던 장면이기 때문에 그 장면을 찍을 때 가장 편집할 때도 그렇고 좀 개인적으로는 가장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 씬은 정말 뭐 어떤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진짜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정말 그건 되게 인상이 되게 많이 남더라고. 음악부터 해가지고 그 어떤 흐름 그리고 뭔가 이 그러니까 사실 병해한테 조금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보게 되는데 네네. 그게 들어가면서 굉장히 이 주인공한테 훅 들어가 버리는 그런 효과도 생기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 제가 보통 최근 지내시는 근황 뭐 앞으로의 계획 그렇게 여쭤보시는데 이제 자도르님께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독님께서 앞으로 만들고 싶은 영화가 어떤 걸지. 이런 걸 이제 얘기를 잘해야 되는 것 같은데 뭐 사실 그거를 제가 미리 정하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는 앞으로 이런 감독이 되겠어 아니면 어떤 난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사실 영화라는 게 같이 만드는 일이고 뭐 언제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는 일이다 보니까 항상 예상을 벗어날 때가 또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 영화가 어떤 것이 될지 뭐 무엇을 얘기할지는 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뭐 치력을 만들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하면서 느꼈던 건 확실히 그 관심을 가지는 어떤 주제랄까요? 어떤 소재랄까 이런 것들은 늘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아직 뭐 단편 뭐 한두 편, 두세 편으로 인사를 드린 거기 때문에 아직은 뭐 그 연관성들이 이렇게 눈에 띌 만큼 이러진 않지만 이제 바라기는 지금 이렇게 질문 주셨던 분도 앞으로 또 제 영화를 보면서 그때 그 감독이구나 이런 얘기구나 이런 거 이제 영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늘 그냥 눈 크게 뜨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해주신 많은 분들이 모두 감독님의 다음 차기작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좋은 소감과 질문을 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두 명을 골라야 돼요. 예, 그래서 감독님께서 좀 이게 참 모든 감독님들이 고통스러워하시는 시간인데 그러니까요. 두 분 감독님께서 선정해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뽑지 않으면 평생 제 영화에 이제 안티가 되실까봐 그런 것들이 두렵긴 한데요. 그냥 정말 이 질문들 중에서 사심 없이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 가장 저를 이제 생각에 깊게 만들어 주셨던 삶과 죽음의 교차를 여쭤보신 제와일리님 깊은 질문 감사드리고 두 번째로는 어렵네요. 아 진짜 어렵네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감독님이 그냥 기준을 네. 삼고 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 너무 다 좋은 질문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고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객관적으로 가장 많은 걸 여쭤봐 주신 윤님께 네. 네,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더 좋은 영화를 열심히 만들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님이 질문을 진짜 많이 해주셨구나. 네, 네, 네 윤님과 그리고 JY리님 두 분께 저희가 영화 관람권 한 매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보신 영화 칠흑은 인천 N방송을 통해서도 관람이 가능하십니다. 영화를 보고 싶은 분들은 인천 N방송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방금 보신 관객과의 대화도 인천영상위원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역시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인천영상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방문 그리고 채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만 영화 칠흑의 관객과의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그리고 함께해주신 이준석 감독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2주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